나는 공무원이다. 이곳은 부산세관. 나는 부산세관 조사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. 곧 첫째가 태어나면 우리는 세 가족이 된다. 이 집? 이 집은 전부 은행 거다. 아, 변기 하나 정도는 내 거다. 비록 박봉이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만은 항상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. 나는 부정청탁과 일절 타협하지 않는 청렴한 공무원이라 자부한다. 봤나? 이번에 공무원 비리 또 큰 거 터진 거. 아, 저도 지금 봤어요.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같이 청렴한 공무원들이 다 같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기억나지? 그 왜 예전에 그 김 계장이 구속된 거. 김 비리 씨 되시죠? 당신들 뭔데? 당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? 어이? 야야 너도 실수한 거 임마. 너 대사하고 임마. 내가 밥도 먹고 싶지. 야야야 나와. 야야 당연히 기억합니다. 그 돈 몇 푼 유혹을 모니기가 그렇게 인생을 끝장내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. 근데 아까 낮에 어머니한테 전화드렸다가 들었는데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단다.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 계시다고. 근데 우리 부담될까봐 말씀을 안 하셨다는데. 뭐? 어디가 안 좋으시다는데? 모르겠다. 말씀을 안 해주셔서. 빨리 전화 한번 해봐봐. 아버지, 저예요. 아버지 괜찮으세요? 아, 상훈이야. 나 괜찮다. 너무 걱정하지 말라. 며칠 이러다 금방 일어날 거다. 아버지. 귀신 준비 다 했나? 예, 조사 중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나아가 이제 야는 빼도 못도 못합니다. 걱정 마이소. 이제 올 때 다 됐습니다. 대표님 도착했습니다. 아, 오늘 골프 치고 밤새 놀았더만 피곤해 죽겠네. 이 뭐 어딘데 이기가? 부산세관입니다. 일단 아침에 그 내가 준비해놨던 거 준비했나? 예, 지금 준비됐습니다. 좋아, 좋아. 그런데 세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했는데 괜찮겠습니까? 그래, 뭐 해봤자 이게 뭐 별거 있겠나? 가서 뭐 돈이면 다 되지 뭐. 돈을 왜 통하라고 할 줄 아나? 돈이면 다 통한다 해서 통한 거라 알겠나? 그 걱정하지 말고 있어. 내가 빨리 갔다 올게. 경기도 안 좋은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? 자, 일단 이거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.
우리 회사에 뭐 이런 게 남아 있었었나. 조 사장님. 아, 먹도 마는데 뭐 커피 한 잔 뭐 하나 줄 수 있습니까? 어, 내 다 올게. 하고 있어. 알겠습니다. 사장님, 맥심 아이스 콜? 콜. 자, 이제 솔직히 다 인정하시죠? 이제 증거가 다 나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합니다. 조선원님. 조선원님, 앞으로 뭐 결혼을 하신 것 같고 뭐 애 키우는데 괜찮습니까? 조선원님, 이 분유값 하라고 제가 좀 챙겨왔습니다. 우리가 내가 다 인정할 테니까 요 위에 거 하나만 뺍시다.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조선하니 잘 생각해보세요. 이거 내 두 배로 챙겨준다니까. 좀 생각해보시고 내일 연락을 다시 주십시오. 그 더위면 곧 태어날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이것저것 사고도 남을 텐데, 아버지 수술비로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, 아니다, 애초부터 내 돈이 아닌 걸로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. 부패한 공무원들 보고 욕하던 내 아니었나? 난 스스로 청렴한 공무원이라고 자부하지 않았었나?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싫다. 어제 그 조금 더 챙겼습니다, 조사님. 뭐 생각은 좀 뭐 해봤습니까? 네, 돈 좋죠. 그 좋은 돈 좋은 데 써야죠. 자, 들어오세요. 당신을 뇌물공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. 관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겁니다. 자, 세상에 돈이 전부라는 생각은 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. 야! 내 누구잖아! 어! 나! 나! 앞으로 내 아내에게, 내 딸에게 난 항상 떳떳한 남편,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. 미래의 내 후배들에게 당당한 선배가 되고 싶고,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기다.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.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. 나는 공무원이다.